염색을 해야 돼. 아이고. 왔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골 누구 개그맨 조문식 씨. 조문식. 아. 네. 일단 여기 하시고 이거 해야 돼.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홍성까지 오셨어요? 저희가 그 사실 사는 곳이 홍성의 그 예술인 마을이라고요. 아, 홍성의 예술인 마을이고요. 다 같은 동네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진짜 확 바뀌었네. 아니 진짜 저 굴 먹고 싶었었는데 어떻게 알고 딱 사오셨어요. 오늘 보령에. 아, 이 선배님 오랜만에 뵙네요. 조문식 선배. 야. 어머나 이게 뭐예요? 굴. 네, 석굴. 석굴. 네, 석굴. 네, 네. 우와. 임꺽정. 우리 정재.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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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기셨어요. 아. 왜 어떻게 났어요? 유미가 역시 사회생활을 잘해요. 네, 아주 잘 아니야. 되고 있어요, 유미. 삼촌들이 이렇게 우리 유미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좋은 얘기해주고 애들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다고 얼마나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아니 그거는 고마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연예계 생활이 그래도 한 35년, 40년 됐잖아요. 보면은 그런 게 하루아침에 되면은 다 하루아침에 되지. 근데 그게 몸에 안 배어 있으면 안 돼. 몸 배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기야! 오, 아직도 자기야라고 부르시네요. 왜? 신혼이잖아요. 예. 이거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 알았어. 자기야, 뭐 할까? 아까 뭐? 굴 가져온 거 좀 도와주세요. 굴? 석굴? 네. 무찬이 네. 불러야겠네. 네. 일단은 한 번. 와. 야, 진짜. 와. 이야, 부럽다. 여기 물 나오는 거야. 아이고. 아빠 굴 씻어봤어? 안 씻어봤지. 물이 어디 걸로? 돼가지고 이거는 홍합. 홍합이야? 홍합이 여기 붙어서 살아. 이런 거. 여기에? 홍합이 이거 홍합이야? 이래가지고 봐봐 물로 진짜 홍합이다. 이렇게 해서 와 굴이 어디에 좋은지 알아? 굴이 입맛 저 건강에 좋지. 굴 가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묘하다. 추억이지. 너는 최종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싶어?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행복이라는 게 어떤 건데? 내 기준의 행복은 소소한 것 같아. 너 소시야 소소잖아. 아. 하나도 재미없어. 서서네. 응? 자, 나는 개국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개국지가 몰려나? 보여줄까? 짜잔. 꽃게하고, 그러니까 뭐 가을철에 배추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버무려 놨다가 숙성을 해서 그거를 들기름 듬뿍 넣고 뽁뽁뽁 볶다가 나중에 찌개처럼 먹으면 정말 저는 지금, 저거 지금 개국지? 저는 지금 네. 설명 듣는데 군침이 돌았어요. 너무 맛있겠다. 와. 네. 어서 내려오세요. 식사하세요. 다 차려졌는데.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형님 이거는 진수형 제 생일이에요. 진수하고 성찬이에요, 진짜. 진짜 진수하고 성찬이야. 석화가 정말 빛이 나네. 맞아요. 누가 네. 가져오셔서 그런지. 아니, 아니. 와,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손이. 손으로 해야지. 아니, 그 젓가락 끼고. 아, 아니, 것부터. 장갑을 끼고 보면 뭐야. 신이라고. 예. 집상이랑. 아, 이거 씻어야 되잖아. 아, 일단요, 일단요. 와, 진짜 맛있다. 어우, 맛있겠어요. 가지도 맛있다. 지금도 침이 고이네요. 아, 건강식. 네, 진짜 좋더라. 그러네. 형님, 이거는 건강식. 여기는 조문식. 너 괜찮지? 아, 너무 재밌었어요. 괜찮지? 잘 먹었어요? 맛있네요, 오늘 진짜 맛있다. 아버님들 오고 우리 애들 오고 하니까. 아니, 진짜 음식 가지고 엄청 타박하시거든요. 어, 진짜요? 왜요? 항상 둘이 아니, 먹을 때는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셔. 아니, 형 쫓겨나, 그럼. 딱 인상을 쓰고 아침에 쫓겨나. 딱 솥밥에다 해서 딱 들이면 인상을 딱 쓰고 도대체 이걸 나한테 먹으라는 거야. 막 간이 어쩌네 저쩌네 막 그러시거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지? 여자 말을 잘 들으면 맞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유찬이가 그런 걸 알아? 아셨죠?
아 근데 야 아버지가 조금은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어. 맞아요. 조금이 아니죠. 그죠? 네. 많이 있으시죠 좀. 옛날엔 좀 많이 엄하셨나 봐요. 옛날에는 거의 제 말이 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머니 만나시고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네. 형님 이제 밖에서 이렇게 나오시잖아. 네. 형수님이 모자요. 아 모자. 그럼 들어가셔. 핸드폰은요. 그러다 아 핸드폰하고 또 들어가셔. 신발은요. 어 신발 아 아니네. 또 신발. 다 챙겨주시니까. 맞아요. 없으면 아버지 힘들어요. 이제 못 사실 거예요. 잘하세요 아버지. 지금 음식 조정할 때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뭘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예. 저 그 당시에 아 그랬어요 미안해요 하고 나중에 사과도 하시더니 요즘은 좀 미안한 상황 되면 아예 그냥 대답이 없고 그냥 뭐 모르쇠로 그냥 싹 지나가니까 이게 감정에 대한 어떤 그 스크러치는 좀 그 초창기에는 하더니 요즘에 안 하시네. 영애야 그래 잘할게 앞으로. 그렇지. 친근하게 친근하게.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사이가 좋으시고 서로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사회생활할 때 아빠랑 어머니를 되게 잘 챙겨야 되는데 두 분에서 너무 서로 잘 챙기셔서 좀 마음이 되게 편하고 네. 되게 여유로운 것도 있고 뭐 항상 또 부모님 네.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우리 마을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되시는 분 중에 그래서 감사해. 아이제 우리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아내분이 남편에게 불만이 좀 네. 있으신가 봐요. 아내랑 함께 있으면 항상 혼나는 게 이제 저의 일인데 요즘 네. 일상인데 아이들도 이젠 아내 편만 들어요 요즘은. 네. 네. 그래서 저 혼자 완전 외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워낙 가부장적인 아빠였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진짜 애들이 그냥 제 편을 또 들겠어요. 그치, 정말 이 정도 살았으면 좀 이렇게 눈치껏도 알아서 좀 해주고 네. 갔다 오면은 외투주 좀 제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하면 좋은데 그냥 있는 벗는 자리가 이제 벗는 곳이고 그러면서 비대도 못 들게 하고 아니, 그 아내의 고민을 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린 나이에 아니 저한테 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알긴 아시네요? 네. 원래 태생이 와이프는 굉장히 급해요. 저는 좀 느긋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아우 너무 힘들더라고요. 속도가 다르군요. 그렇죠. 두 분의 속도가 달라. 아니 그러니까 한영희 씨는 남편분의 그 매니저 역할까지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사소한 그렇죠. 거에도 사실 작은 거에도 감정이 상하거나 좀 그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지만 뭐 딱 1대1도 둘이 있을 때는 뭐 속상해도 그냥 넘어가기도 네. 하는데 최근에는 약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네. 조금 네. 창피 아닌 창피를 주셔서 네. 왜요 왜요? 항상 무대 오르기 전에는 제가 항상 그 MRCD를 딱 준비해서 음향 있는 그쪽에 딱 준비하고 있어요. 네.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딱 잡고 네. 자 매니저님 어디 계십니까? 뭐 필요할 때는 이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음향 기기 있는 곳에 네.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나가려고 했더니 벌써 왜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없어요 하고 하는 게 아니 제가 늘상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시건요 왜 이렇게 느리십니까? 동작이 네 그럴 땐 엄청 급하세요. 그럴 땐 또 급해요. 엄청 급하죠. 아 거기서 또 급해. 아니 거기서는 매니저로서의 어떤 직업 의식이나 프로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 다음 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좀 보잘것 없고 좀 그래서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다 하니까 뭐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제 억양이 이제 점점 세지는 거죠. 나중에는 꼬리는 이제 제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말하지만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는 없었고요. 네. 되게 갑자기 훈훈한 아마리로. 정말 감사하고 고맙죠. 아,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부부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좀 편하기도 하지만 네. 편하기 때문에 또 어렵기도 하고 맞습니다. 사실은 표현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꾸 해버릇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다 버릇하니까. 사랑한다, 미안한다. 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영에 있어 행복해. 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미안해. 형이야 미안해. 그래도 노래로 하지 말고 있어, 이런 거 하지 마. 아, 노래로 하지 말고. 아니 무슨 부부의 발견이. 이거 화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잘 나오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해보세요. 아까 그때 그 일은 내가 미안해. 뭐 미안하다 이거 하지 마시고 미안해 영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예 네, 무슨? 잘 알게. 미안합니다. 예. 네. 네.